세상에 많고 많은 초록들이 저마다 빛깔을 내뿜는 계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것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초록으로 물들어 있는 것인데요. 유럽 왕가에서 즐겨 먹어 귀족 채소, 최소의 왕이라 불리는 아스파라거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 제주는 이 아스파라거스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아스파라거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무기질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은 물론 열량이 낮아서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스파라거스. 아삭아삭 입안에서 씹히는 맛이 일품인 아스파라거스로 봄날의 미각을 깨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다 푸릇푸릇하네요. 보니까 아스파라거스라고 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아스파라거스랑 좀 많이 달라요, 생김새가. 보통 우리가 식당에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 네. 한 요 정도 한 크기인데 네. 아니 무슨 막 대나무 같기도 하고 되게 신기해요, 보니까. 네, 이거는 네. 이제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키우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거는 뭐 이런 거. 아, 맞아요. 제가 본 게 요거예요. 예. 네. 이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수확해서 이제 출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요거는 먹는 건데. 네. 옆에 있는 이거는 역할이 뭐예요? 얘는 그냥? 저는 이제 이거를 먹는 건 줄 알았더니 다른 거예요, 보니. 이거는 이제 아스파라거스가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키워 주는 겁니다. 이거를 먹는 게 아니고 예. 이걸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얘가 자라는 거군요. 예, 예, 예. 결국에 이게 한 덩어리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밑에 보면은 이런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얘는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고 예. 우리가 먹는 거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고 예, 예. 그렇구나. 백합과에 속하는 단연생 식물로 죽순처럼 순을 먹는 아스파라거스는 봄이 되면 붓근 모양의 굵은 순이 나오는데요. 한번 심으면 15년 정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숙취에 좋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스파라긴을 처음 발견한 채소라 해서 아스파라거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25cm 정도 자라면 수확을 해줍니다. 자라는 속도도 빨라서 수확 시간대를 놓치면 상품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시라도 한눈 팔 새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자라나길래 이거를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우스 뚫고 올라갑니다. 얘를 뚫고 올라간다고요? 네. 거짓말 같죠? 그렇게 바로 이게 좋아요, 얘가? 이런 것들이 하루면은 수확할 수 있어요, 하루면. 하루면 이만큼 네. 자란다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이 정도 크기에서 씨약을 하면 내일 정도면은 수확이 가능할 겁니다, 아마. 내일요? 네. 그럼 하루하루가 되게 긴박하겠어요, 그러면은? 매일 수확을 해야 됩니다, 매일. 눈을 뗄 수가 없겠네요. 이게 이만 이 정도 자랐는데 수확을 안 내서 버리면 이렇게 네. 돼요. 그럼 이거 이제 비상품입니다. 이 파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딱 이 정도 올라왔을 때 네. 수확을 해야 이 봉우리가 어느 정도 크면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지면 비상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계속 요거를 들고 요 길이가 올라왔을 때 네, 자르시는 네, 거구나. 네.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재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 줄기를 자라게 해서 뿌리에 영양을 축적하게 합니다. 수확할 때는 봉우리가 오므러져 있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예, 여름철에는 아침 저녁으로 수확을 합니다, 저희들은. 예, 그만큼 이제 빨리 커요.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얘기죠. 예. 그게 장점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많이 수확하면 좋잖아요. 또 계속 이것만 해보세요. 짜증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섬유질이 많아 질기기 때문에 단단한 밑동은 잘라주는데요. 수확하면서 바로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머리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부분 이렇게 잘라내고 이걸 못 먹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버리는 거죠. 맛이 어떤가요? 달아요. 그게 아스파라거스 맛입니까? 네. 일에다가도 이렇게 먹어요. 하루하루의
모두의 정성과 땀방울로 키워낸 아스파라거스는 수확과 동시에 무게와 길이에 맞춰 선별기로 분류를 합니다. 실온에서는 수분이 금세 말라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별과 포장이 끝나면 바로 전국으로 보내집니다. 기억나는 거는요. 어떤 분이 자기 사돈집에 이제 선물을 냈나 봐요. 그래서 1년 내내 직전 들었다고 이제 저한테 막 자랑하더라고요. 기억나는 거는 그 하나, 그 정도네요. 아스파라거스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해서 기름에 살짝 볶아 조리할 때 흡수가 더 잘 되고 데치는 것보다 볶는 것이 비타민C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멸치볶음, 오징어볶음,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베이컨 말이, 네. 그리고 또 볶음밥, 네. 또 자. 또 이제 삼겹살. 삼겹살. 구울 때 옆에서 이렇게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 이거를 소금 그 물에 소금 약간 넣고 네네. 물 끓일 때 넣어서 살짝 데펴가지고 된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된장에 찍어도 맛있고 아니 이렇게 되게 많은데 유독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는 안 먹었는데 네. 요즘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매력이 느껴지고 먹으면서 좀 건강해지는 것도 같아요. 어. 여기 아몬드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스파라거스도 딱 넣어주셔가지고 아몬드랑 멸치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이고. 자, 아. 이 아스파라거스 특유의 맛도 있지만은 아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양념을 너무 잘하셨네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 특유의 그 알싸하고 쌉싸하고 단맛이 버무려져가지고 그 고추 멸치볶음 먹던 거랑은 좀 다른 신선한 매력이 있어요. 네. 오징어와 베이컨은 아스파라거스와 환상의 짝꿍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 오늘 마지막이었죠? 볶음밥. 네. 이빨 식기 전에 이 오늘 함께해 주신 사장님도 맛볼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만 너무 많이 신경 많이 받았어요. 자 오셔가지고 함께 좀 맛보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평상시에도 잘 드시겠지만 이렇게 또 요리를 해서 드시면 또 얼마나 또 의미가 있고. 맛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좀 되게 맛있습니다. 아, 기똥차게 맛있다. 사각사각 씹히는 식감과 입맛을 돋우는 파릇한 색깔.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된다는 그 특유의 맛이 입맛을 잡아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지치고 피곤한 봄철 산뜻한 맛과 향이 살아있는 아스파라거스로 땅의 푸릇한 생명력을 몸 안에 가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